뭔가를 시작할 때보다 뭔가를 계획할 때 더 즐거운 것. 저만 그런가요?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일을 시작하는 것도 즐겁지만 그 즐거운 일을 계획할 때가 더 즐거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과정을 밟으면 좋을까? 뭐 아니면 컴퓨터를 새로 맞출 때 어떤 부품으로 구성을 해볼까? 뭐 이것저것 알아볼 때처럼요. 공개방은 어떨까요? 어쨌든 뭐 이번 주도 즐겁게 들을 거긴 한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어떤 게스트가 나올지 두근두근하지 않나요? 아님 말고요. 늘 어떤 오프닝으로 아재들을 약올려볼까 두근두근하는 본격 게시판 방송 46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블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요입니다. 우와. 아재들 놀리는 게 이렇게 좋아요? 네. 아재들도 알고 보면 불쌍한데. 아재들도 한때 청춘이 있었고. 네, 그러면 오늘은 놀린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아, 그래요? 지난주에 텐가 네. 구매자 1호 개발 선생님이라고 자기 닉네임 불렀다고 고소하신답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 일부 제목이었던 호요요 차인썰. 네.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솔로 무대 복귀한 줄 알고. 호요요 워서카 뭐 차였던 썰. 네, 차였던 네. 썰. 알고 보니 과거에 차였었던 썰이었고요. 네. 그리고 댓글 보니까 텐가를 여자분들이 설명한다고 되게 삐질삐질하고 계시던데 네. 호요요님이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네. 걱정되시죠? 딸이 이렇게 잘할까 봐. 아, 그분이 딸만 보거든요. 네. 네. 딸 사진 맨날 올리시고 딸 네. 진짜 예뻐하는. 아 근데 이런 게 바로 여성 혐오예요. 그 뭐야 여성분들이 텐가 얘기를 하면 뭔가 좀 멋쩍어하고 어색해하고 이거 고쳐야 돼요. 네. 여자가 어떻게 이런 말 하냐 이거 여성 혐오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여혐. 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다음 사랑의 7시간 때 텐가 현장 판매하는지 궁금하다. 가능하죠. 네. 그 모양새가 뭐 애들이 봐도 그 뭐 이 모양새가 무슨 뭐 성기를 사실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성기를 상징한다고 해서 그게 또 무슨 문제가 될까까지 생각을 하긴 하지만 왜냐면 사람 몸에 있는 거니까 네, 뭘 가공한 것도 아니고 뭘 이걸 이렇게 흉하게 만들려고 애쓴 것도 아니고 누가 아무 혐의가 없거든요. 신을 욕하면 모를까. 네. 그런데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뭐 성기 모양의 뭐 그런 것도 전혀 아니기 때문에 뭐 현장에서 판매하는 거 뭐 별 문제 없을 거라고 봐요. 현장에서 성인 인증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약간 좀 뭐 민증 보여주세요. 아예 공개된 장소에서 하면은 구입하는 분이 또 구입하는 분 옆에서 구경하는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아마 부담될 테니까. 아, 네. 아빠 저거 뭐야? 뭐 이러면. 네, 그렇죠. 사고 싶은데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하는. 네, 그러니까 텐가 매장은 그러니까 좀 약간 폐쇄적인 곳에다가 따로 뭐 둘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그걸 판매하는 게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최다 추천 게시물로 선정이 됐었던 육아툰을 그리신 엔유제이님 네. 댓글을 다셨는데 누워서 딴개질하는 건 진실이라고 하시네요. 아, 그래요? 네. 애기들 사진 아니고. 트루, 참 트루. 네, 참 트루.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2부 게스트셨던 이하노님. 네. 아, 예. 네, 이하노.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셨다고 글을 남겨주셨어요. 눈물 찡 한다고. 네. 네, 거기 뭐 댓글 저도 봤었는데요.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 정말 의연하게, 씩씩하게 사시는 분이죠. 근데 물론 이제 저희들이 볼 수 없는 혹은 보여주지 않는 뭐 그런 상처들, 좌절들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있겠죠. 그런 네. 게 없을 수 있나요? 그게 있지만 참고 의연한 척 하는 거겠지. 웃음소리가 울음소리 같다고 되게 네.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아, 그랬나요? 네. 오늘 아침에 달린 댓글도 예, 아이 네. 있는 아빠라서 들으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다고 하셨어요. 어려운 얘기였어요. 저도 그때 인터뷰하면서 쉽지 않았어요. 막 감정적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걸 또 좀 추스리느라고 네. 힘들었었죠. 네. 아쉽다. 네. 아니, 근데 뭐 그 정작 본인이 아닌 제가 그 이렇게 슬퍼하고 뭐 눈물을 흘려봤자 그건 제 어떤 감정의 그 과잉인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저희 애는 애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별 문제 없이 있기 때문에 야 우리 애도 저러면 내가 너무 슬플 텐데라고 만약에 어떤 감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면 그건 되게 어떤 드라마의 감정이입해서 마치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네, 굉장히 소모적인 소비적인 그런 거 태도였. 쓸 것 같아 갖고 되게 스스로 좀 경계했어요. 우심은 어떻게? 네. 아니 그러니까 이 말을 그러니까 우리 진행자 네. 여기서 그렇죠. 같이 그러니까 제 얘기까지 같이 들어주시는 제 3자라면 네. 방송의 감정이라서 듣는 건데 이제 저는 이제 정작 본인을 앞에다 앉혀놓고서 이제 말씀을 맞아요. 이어가다 보니까 쉽게 감정적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개발사님은 제목을 딱 보시더니 이 제목 너무
현실만보단 현실을 너무 뭐 잔인한 거 아니야? 뭐 이래 약간 들리기에는 그렇게 들렸나 봐요. 근데 아, 그래요? 네. 이 방송을 듣고 나면 아 현실에 집중하면서 사는 게 더 중요하구나 이런 게 느껴지지 않나요? 좀? 그게 아버지의 책임이기도 하죠. 네네. 아버지 남자 역할과 여자 역할을 굳이 구분하면 안 될 것 같은 요즘 시대잖아요. 네, 저도 여염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거나 네. 그 관습적이 됐든 뭐 근데 이 관습이 굉장히 오래된 관습이라 또 논리적으로 뭘 이렇게 순식간에 고치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현실에 대처해야 되는 게 아주 오랫동안 아버지의 역할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센 척하고 속으로는 네. 멍들고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말이 좋은 말인데 뭐 네. 희망보다는 이제 현실이라고 제목에선 짧게 단추가 하다 보니까 그렇죠. 뭐 좀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희망을 좀 자유롭게 갖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현실을 지켜야 되는 면도 있죠. 뭐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네. 웃는 날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 소견해지는 것 같은 기분. 나도 요즘에 그 게시판 매갈 사태를 보면서 네.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할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매갈한테 감정이입이 돼서 얘네들의 공감을 할 때도 있다가 네. 거기에 분노하는 많은 또 사람들 네. 근데 또 감정에 입이 또 안 될 수가 또 없거든요. 그렇죠. 네, 힘들어요 요즘. 게시판 이렇게 위험한 것인가? 오늘 또 매갈 얘기 나오겠죠 또? 나오죠. 대박 나오겠죠. 네. 네. 아 이거 해야 돼요. 네. 이런 얘기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네. 불편해도 해야 돼요. 네. 네, 다음 본격 게시판 공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규 클럽이 두 개가 있어요. 먼저 겜덕 비상 클럽이 생겼습니다. 아, 예, 예. 네, 딴지 라디오의 새 방송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도 잘 몰라요. 예, 아 지금 그렇구나. 네. 아 새벽에 네. 우리 그 부편지장님이 공지를 올리셨어요. 라디오 네. 메인에 아. 네. 겜덕 비상. 이라는 게 딴지 라디오에 입점했다는 표현을 네. 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딴지 네. 라디오를 그동안 보셨던 들으셨던 사람이라면 네. 입점이 되냐? 입점이라는 건 이제 보통 마켓에서 많이 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거죠. 겜덕 비상 클럽은 이제 저희가 내부에서 만들었던 게 아니라 외부 이제 저희 게시판 이용자 혹은 딴지 라디오 청취자분들이 모이셔 갖고 그들의 방송을 이제 저희 쪽 라디오 플랫폼에다가 올린 거라고 볼 수 있죠. 뭐 딴지 라디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편성 채널에다가 이제 올리게 된 건데 그분들이 제가 듣기로 이제 콘솔 게임 네. 그런 거를 방송으로 하는 거의 유일하면서도 또 가장 인기가 많은 기존에 네, 그런 방송이었대요. 이게 특이한 게 보통 게임 방송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거나 그래서 뭐 비디오 방송이 많은데 이거 라디오 방송이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썰 푸는 거겠죠. 이제 여력이 되면은 유튜브 같은 걸로 영상을 같이 공개할 저기 생각이 있고요. 네, 일단은 어떤 라디오로 먼저 관심 있는 분들 좀 들어보시고 더 많은 분들이 성원을 주시면 아마 그 보는 방송으로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팟캐스트 입점 원하는 분들은 우리 대표 메일로 문의 바란다고 그 공지도 있네요. 네. 뭐 우리들의 회사 사용법이라던가 네. 또 우리 테드님 팟캐스트 당에서 하는 그런 방송들 있죠. 그리고 네. 뭐 최근에도 보면 애묘당에서도 무슨 방송한다고 이야기도 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뭐 적극적으로 의사를 보여주시면 뭐 진행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니면 말고요. 네. 아니 말고는 말이에요. 아니 저한테 네. 배우셨어요? 네. 아 겜덕비상 팀 같은 경우는 본인들 집인지 작업실인지 장비가 되게 좋다고 해요. 네 그렇대요. 그래서 거기서 직접 녹음은 하시고 편집도 다 하시고 네. 방송만 보내줘서 네, 네. 저희 그 서버에 올리기만 하는 올려서 딴지 라디오 그 후기 클럽 게시판도 네. 생겨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도움을 조금 드리는 정도. 네. 것 같아요. 예. 필요하면은 뭐 시간 조정을 해갖고 저희 스튜디오를 이용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럴 필요가 없대요. 네. 필요 없고. 네. 왔다 갔다 하기도 귀찮고. 네. 그렇구나. 네. 네. 아무튼 뭐 기존에 이미 인증을 받았던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 퀄리티는 충분히 수준 이상일 것 같고요. 아무튼 들어보시고 뭐 게임 즐기는데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또 그런 유사한 방송 만드시는데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플스당의 홍보를 뭐 제작자분이 하셨는데 네. 좀 너무 광고처럼 보였는데 약간 반대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한 몇 주 전에. 아 그래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네. 그렇죠. 네. 뭐 욕 좀 먹으면 어때요? 여현보다 낫지 뭐.
네, 다음은 포켓몬 클럽이 생겼는데요. 네. 이게 진짜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잖아요. 네. 그 유저분들이 이제 뭐 외국에 사시는 분들도 그 클럽을 이용할 수 있고 뭐 우리나라 속초에 계시는 분들도 네. 이용을 할 수 있고 뭐 그럴 것 같은데 포켓몬고에 관한 정보 교류도 하고 친목도 다질 수 있는 클럽이에요. 그것도 역시 게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임이겠죠? 그렇죠. 네. 제가 몸담고 있는 오버워치당이나 아니면 네. LOL 클럽처럼 네. 포켓몬고 게임을 하는 분들의 클럽이죠. 포켓몬이 원래는 굉장히 오래된 애니메이션도 아니고 만화책이었었나요? 저도 한 20, 30대 때 포켓몬이 이미 유행을 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게 지금 교황 말고 네. 지금 교황 전에 교황이 유럽 쪽에서 이 포켓몬에 대한 그 아이들의 인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마치 이게 이제 우상숭배처럼. 아, 종교처럼. 네. 포켓몬에 그 열광하는, 지나치게 광분하는 막 그런 게 사회현상이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이제 그 일종의 민원을 넣은 거예요. 교황청에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제 그때 교황이 심사숙고한 끝에. 네. 이건 괜찮다. 뭐, 이게 그 어쨌거나 괴물이 나오고 뭐 하면서 아이들이 아무리 좋아하고 그러지만 이게 어쨌거나 그 내용은 사랑을 가장 우선시하고 뭐 모험. 정의, 뭐 그런 것들을, 친구와의 우정,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포켓몬은 괜찮은 애니메이션이다. 뭐 그렇게 아무튼 선언을 했던 뭐 그런 기억이 나요. 아, 포켓몬이 네.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원작이 아니라, 이건 네. 처음부터 게임 시리즈로 나와서, 아, 그랬던 거예요? 처음부터? 1996년에 처음 발매를 네. 했대요. 그래서 아, 8비트 아. 게임보이의 단순한 흑백 게임으로 시작해서, 있잖아요. 그 캡처 많이 하잖아요. 누가 네. 무엇을 시전했다, 뭐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그거일 거예요, 아마. 네. 대표적인 미디어 믹스 컨텐츠라고 예, 너무 다양하게 퍼져나갔잖아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포켓몬 이후로 거의 요즘 유행하는 애니메이션들은 뭐 원서스 멀티 유징이라는 개념처럼 네. 만화가 게임으로 되고 또 게임이 또 뭐 다시 뭐, 뭐가 되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주인공 지우가 막 포켓몬들 네. 부려먹는다고 그런 악덕업주. 네, 악덕업주. 오히려 악당들 쪽이 더 동료를 사랑하고 이런 이야기 농담도 하고. 만화들 보면 그런 게 꽤 있는 것 같아요. 짱구도 그렇고. 네. 아, 해석하면 이상한 네. 거. 어쨌든 네 포켓몬고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본 개방이 오늘 방송 이후로 2주간 네. 휴방이에요. 네. 맞싸. 네. 뭐 할까? 너무 덥고요. 못 해먹겠어. 아, 너무 습도가 높아가지고. 네. 아, 지금 습도가 높은 건 쉬는 거랑 상관없지만. 네. 네. 아, 저는 방콥슬이라 이렇게 오늘도 나오는데. 아. 네. 미치겠어요. 막, 저녁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막 비 맞은 개가 된 것 같아요. 땀으로 샤워를 해가지고. 네. 아무튼 그거랑 상관없고. 더우니까 또 쉬어야죠. 네. 아니, 그 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휴가 일정들을 맞춰야 되는데. 네. 원래는 이제 한 주로 이제 대체를 하려고 했는데 휴가 일정들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2주 휴방을 하고 그 다음 그러니까 8월 셋째 주가 되나요? 그렇죠. 그때 이제 녹음을 하는 걸로. 네. 예, 일단은 셋째 주에 네.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오늘 방송은 아마 8월 첫째 주에 나갈 테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8월 넷째 주쯤에 이제 다시 인사를 드리겠네요. 네. 넷째 주 초에 방송이 나갈 예정이에요. 네. 그때 허유 PD가 뭔가 폭탄 선언을 할 것만 같은 뭐 결혼한다던가 네. 애를 낳았다던가 네. 뭐 그러지 않을까 나도 매갈 몫이 그런 거 아니야? 네. 네. 아무튼 그때 뭔가 네. 뭐 말씀드릴 게 또 하나 있을 것 같고 네. 네 그렇습니다. 슬프시겠지만 여러분의 슬픔이 저의 기쁨이에요. 이런 안녕가 있나?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너브리온 경찰서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서대문 경찰서에 이제 출두를 했어요. 뭔가 받으셨군요. 네. 아, 뭐, 김영란법, 뭐 이런. 아, 김영란법. 아,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네. 거였으면 좋겠는데, 아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네. 그러니까 마켓 관련된 거예요, 마켓. 네.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또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마켓에서 물건을 이제 저희가 열심히 판매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이명박 정권 때부터 그 저희 딴지일보 특히 이제 총수님이 이제 그 낙곰수 때문에 딴지일보가 모든 어떤 검경의 어떤 표적이 됐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뭐 도청에 대한 얘기 뭐 이게 물론 확인된 바가 도청 당했다라고 딱 단언을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도청이 아니고서는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몇 개 있었고 미행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럴 만한 일들이 또 몇 개 있었고 아니면 또 주변의 업체들이 갑자기 뭔가 세무조사를 받는다거나 아무튼 그런 몇몇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
국정원의 소행이냐 뭐 정부의 소행이냐라고 딱 말할 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증거는 없기 때문에. 네. 아무튼 이제 그런 정황들이 있었다가 지금까지 잘 넘겨왔었거든요. 그래도 별일 없이. 그랬는데 제가 아무튼 피의자 신분으로 그 서대문 경찰서에 출두를 해갖고 징역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징역이 나와서 뭐 제가 구속이 될 것 같진 않은데 어쨌거나 벌금형만 나와도 이제 저는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어떡해. 형사소송을 이제 저희가 당하게 되는 거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저번에 벌금 내서 전과자, 전과 사법입니다라는 글도 소개 한 적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벌금만 내도 네, 네. 전과. 맞아요. 그 벌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거든요. 주차 위반을 했다거나 네. 뭐 교통법규를 위반해갖고 과태료를 내면 그거는 전과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처럼 형사소송을 당해갖고 거기에서 벌금을 내면 거기서는 이제 그 전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국법법 위반이랄지 뭐 그런 걸로 이제 명예훼손이나 뭐 그런 걸로 이제 언젠가 한번 전과가 될 수는 있겠다라는 걸 이제 막연하게 상상을 했었는데 네. 이건 씨바 정확히 모르겠어요. 식품위생이 아니라 뭐더라? 물건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네. 과대 허위 광고가 있었다. 이제 그걸 가지고 한번 경고를 받았었다가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과대 허위 광고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그 이후에 모든 상품들을 다 굉장히 주의해서 했었어요. 주의해서 네. 아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손해를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했다가 하나 이제 실수를 한 게 그때 6월 달에 그 과대 허위 광고로 지적을 받았을 때 네. 그때 두 개의 상품을 이제 지적을 받았었는데 네. 지적을 받자마자 상품 페이지를 내리고 다 확인을 해서 수정을 한 다음에 다시 보여줬어요. 네. 이렇게 하면 그럼 괜찮냐. 네. 꼼꼼히 확인을 한 다음에 아 그럼 괜찮다 해서 공개를 하고 아무튼 그 첫 번째 경고를 받은 이후로는 정말 조심했거든요. 그런데 골 때리게 뭐 식약청 같은 데서는 전수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때 막연하게 저 생각을 했었죠. 그 안일하게. 이전에 같이 올라와 있었던 건데 딱 마켓에서 두 가지 상품만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외에 다른 것들은 이제 문제가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지적받은 이후에 이제 등록하는 제품들에 대해서만 굉장히 신경을 쓰다가 한 달 뒤에 그러니까 6월 달에 처음에 경고를 받고 7월 달에 경고를 받았는데 6월 달 이전에 등록했던 제품으로 다시 지적을 했는데 그때는 경고가 아니라 고소가 돼버린 거예요. 경고는 한 번까지. 네. 그런데 이게 또 골 때리는 게 경찰서가 조사를 받아보니까 이게 무슨 자범이잖아요 한마디로. 이럴 때는 보통 이제 법인을 걸어요. 네. 법인에다가 이거는 왜냐면은 그 마켓에서 뭐 상품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 네. 이게 개인 사업자가 아닌 이상 법인에서 어떤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로 이제 일이 진행이 될 테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을 거는 게 마땅한데 이거를 일단 저희 김어준 총수를 걸어버린 거예요. 대표 개인을. 네. 아, 그랬어요. 네. 잘 줬다 싶었어요 처음에. 아 이렇게 해도 보내나 뭐. 이렇게. 네. 근데 이제 허미가 네. 딴지 마켓에서 뭘 물건을 판매하고 상품 페이지를 만드는 건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김어준 총수 책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 책임 없어요. 네. 전적으로 제 책임이죠 이제 거는. 그래갖고. 이제 김어준 총수는 아무 관련이 없다.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뭐 의리가 있어서 이런 줄 알 거야 아마. 아, 두 분이 정말 네. 정말 아주 씨발 또 본의 아니게 총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잡아가려면 네. 저를 잡아가십시오. 네, 그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본의 아니게. 아, 왜냐면 그게 사실이니까. 총수님 몰라요. 총수님은 그 딴지마켓이 뭐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어떤 뭐 업체랑 계약을 하고. 네, 상품 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참고인 정도로 해서 내가 잡혀갈 줄은 모르고 총수님은 별 잘못이 없는데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나갔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나요? 라고 이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생각을 해본 전데요? 네, 아무튼 골 때렸어요. 그래갖고 이런 류의 이제 그 형사 고소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무슨 뭐 사람이 다치거나 뭐 무슨 위협을 당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 조사하는 과정도 사실은 굉장히 단순해요. 간단해요. 조서를 이렇게 쓰고 하는 건데 저는 어디를 갔냐면은 그 왜 영화에 나오는 데 있잖아요. 등 하나 달려 있는데요? 등 하나는 아니고 안에 CCTV가 있고. 아, 네. 거울. 그렇죠. 밖에 에이. 이제 뭔가 방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독방에 들어가서 개인실에 들어가갖고 와, 그 조서를 봤는데 그 조사하는 조사관도
정말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그 프로페셔널하는 그런 분 있잖아요. 네. 딱 눈에서 뭔가 딱 도끼가 흐르고 조폭 같은 마치 경찰인데 조폭 같은. 네, 아무튼 그런 분하고 같이 또 독대를 하고서 또 거의 한 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나왔었죠. 그게 그렇게 조사를 받을 만큼 좀 약간 강력범죄에서나 있을 법한 취조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래 보통 과태료가 나오고 끝인데 이제 과태료가 아니라 소송으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아무튼 일을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인 것 같진 않은데 법이 할 수 있는 가장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가장 이제 큰 죄를 진 걸로 가정하고서 이제 시행을 하는 뭐 이제 그런 조사 과정을 겪었다고 봐야겠죠. 힘내세요. 네. 어떻게 힘을 내지? 아니, 내 님이 정말. 또 탱가 때문에 또 잡혀가는 거 아닌가 몰라, 아, 이러다. 이런 거 팔았다고? 야, 내가 씨, 딴지 편집장을 내가 지금 네. 한 15년을 하면서. 내가 정말 이걸로 이렇게 잡범이 될 줄은 몰랐어요. 결과가 뭐 남았나요? 아, 이제 경찰 조사를 마쳤고. 네. 이제 이걸 가지고. 검찰한테 넘겨갖고 기소의견이라고 네. 그러죠 이런 걸 기소의견을 뭐 아. 송치한다고 해갖고 네. 검사가 판단을 하고 검사가 이제 구형을 하겠죠. 뭐 전자발찌형 막 그런 거. 어떻게 그러면은 네. 벌금이나 형이나 뭐 하여튼 뭘 받는 건 확실해진 거예요? 아, 이제 판사가 이제 이거는 아 이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냐라고 뭐 그렇게 판결을 해주면 모를까. 예, 그게 아닐 그렇구나. 것 같기 때문에 예, 전과를 달 걸로. 지금 거의 확실시 돼 보여요. 우리 이렇게 뭐 채 들고 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야, 이러면서. 야, 뭐 경제사범. 경제사범 내가 씨 무슨 뭐 재벌이어 갖고 내가 경제사범이면 또 모르겠는데. 경제사범으로 하죠 우리. 아, 언제쯤이에요? 아, 그건 몰라요. 선고가 나오는 건 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고. 네. 네. 그 뒤로 마켓에 뭐 문구들에 되게 주의를 많이 했어요. 저희 그 마케팅들이 네. 뭐 100%라던가 뭐 네. 이것저것 단어들 빼고 뭐 이랬죠. 업체에서 준 그런 광고 자료들을. 네. 아무튼 뭐 경찰에서 이제 문제를 삼았던 것도 사실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그냥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걸 허위 과장이라고 생각을 못했죠. 근데 그럴 수는 있대요. 그게 허위 과장이 될 수는 있대요. 그냥 네. 냅두면 모르는데 또 신고나 이런 뭐 소송이 들어오거나 뭐 그러면 또 조사를 하는 게 또 맞으니까. 네, 그럴 수 네. 있죠. 네. 참 허위 과장. 딴 게서도 많은데 탱가 네. 작다고 막 이런 식으로 허위 과장에 탱가 허세 많은데 네. 네, 구입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거나 잡아가지 네. 마크 네. 커서 안 들어간다는 둥 그러게요. 예, 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건 뭐 아직 판결이 안 난 일이어 갖고 그냥 뭐 판결을 안 다음에 말씀드릴까 싶다가 어쨌거나 이 과정에서 또 뭔가 유언비어가 또 유포되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그냥 좀 미리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경찰에서 지나치게 심하게 지금 대처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어쨌거나 뭐 결과 나오면은 예, 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예,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도 이런 식의 네. 사업을 해갖고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신나서 그랬나 봐요. 예, 아무튼 확정되는 소식이 또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집장님이 이렇게 바쁘셔서 어디 놀러나 가시겠어요? 캠핑클럽에서 뭐 저한테도 쪽지 왔었는데 편집장님한테도 쪽지 보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받았어요. 예, 예. 그 9월 30일, 10월 1일, 2일, 3일 이렇게 기간 동안 네. 예, 캠핑 정모 있는데 아. 네. 뭐 가벼운 운동회까지도 하고 2박 3일 코스도 있고 뭐 3박 4일 코스도 있고 중고장터도 열고 네. 나름 기획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여름휴가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 아마도 그러겠죠. 근데 9월 네. 30일이면 그때는 인데 되게 시원해졌을 거고 날씨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네. 하반기 정모라고 하시면서 공지를 하시네요. 그래서 뭐 캠핑클럽에서는 모집하고 있는데 쪽지를 직접 보내주시면서 초대를 네. 하시길래 네. 저희가 본개방 네. 진행자들 혹은 뭐 딴지 직원들 그런 분들 오시면 하루 저기 뭐 이렇게 묵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같은 게 있대요. 홍천인데 그래서 일단 저는 쪽지 답장으로 그때 가서요 뭐 이런 느낌으로 보냈는데 네. 그때 봐서요 네. 그때 봐서요. 아, 저는 좋은데 그 저희 직원들이나 뭐 저희 게시판 방송 진행자분들이나 워낙 또 낯가림 심하잖아요 다들. 그래갖고 콧막이 치고 이런 거 네. 커피는 언제 달아줘요? 네. 그 불러주신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네. 각자가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할지 안 할지는 이제 모르니까 이제 물어본다고 했죠 제가. 그렇군요. 어떠세요 블루레님? 데이트 네. 갈 건데요. 아, 오늘 또 여기 벙커에서 6시 오후 6시에 풀스다운 모임도 있대요. 아, 오랜만에 아, 뭐 서울 그렇구나. 모임 한다고 한 몇 명 네. 오실 것 같은데
그 뭐 책 읽는 아재님이라고 뭐 가끔 아프리카 방송에서 네. 목소리로만 뵀던 분이 있는데 그분도 오신다는 거예요. 강원도 쪽에 사신다고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멀리서 오시네요. 네, 오늘 방송 끝나고 이따가 잠깐 사람들 얼굴 보려고 하고 있는데 만나는 건 좋은 일이죠. 아 그럼요. 네, 모임이란 좋은 거죠. 아 거기다 초대를 해주신다는 건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특히 이제 캠핑 같은데 고생은 다 거기 먼저 가 있는 사람들이 하고 그, 정말 그 황제 캠핑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남들이 고생은 다 쳐놓고 가서 처먹기만 하고 불놀이만 네. 하고 저번에 사진 보니까 네. 음식 장난 아니더라고요. 먹부림이 아 그럼요. 네. 멀리까지 가서 준비하시는 건데. 게 장난 네. 아닐 텐데 그럼요. 사전에 막 미리 예약하고 그쵸. 짐 준비하고 그러려면 그 가서 노는 거는 하루 이틀이지만 준비하는 거는 뭐 몇 주일 정도 생각해야 맞아요. 돼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꽤 있는데 3박 4일 프로그램으로 네. 근데 3박... 거기 애들도 많고 그럴 텐데 그럴 것 같아요. 전과자가 가도 되려나? 자깨고 두고두고 써먹어야지. 아, 또 클럽 소식이 또 하나 더 있어요. 딴지 밴드 후방주의라고 기억나시죠? 네. 딴지 밴드 이름을 후방주의. 후방주의로 지었는데 거기서 보컬을 지금 모집 중인데요. 아. 네. 키보드도 모집 중이 네, 뭐 다 그냥 다 구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네, 일단 그래. 기본적으로 보컬 모집인데 네. 관객도 구하는 거. 네, 키보드도 모십니다. 이렇게 네. 공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습곡들은 서태지 아이들 필승도 있고 신하의 꽃잎도 있고 현재 2주 간격으로 토요일에 모여서 합주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원래 함께하던 보컬 분이 개인 사정으로 하차하셨다고. 네, 새로운 보컬 모집 중. 이런 분들은 저한테 쪽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번 네. 왕년에 노래 좀 해봤다. 2번 밴드를 하다가 쉬니까 몸이 근질근질하다. 네. 네, 3번 락빌 충만한데 어디 가든 아재는 안 받아줘서 슬프다. 4번 뭐 임재범 노래 같은 건 껌씹듯 부른다. 이런 분들은 예, 한번 쪽지를 어렵네요. 하나라도 해달라면 네. 쪽지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네, 연습들 하셔갖고 연말 네. 그때쯤에 저희 벙커에서 공연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일단 쪽지 네. 보내주시면 오디션 일자와 장소 알려드린다고. 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 게시판 브리핑 학계 브리핑입니다. 7월 24일부터 7월 29일까지 게시판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 한 주 동안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7월 25일에 만화광님께서 쓰신 글이에요. 펌글인데요. 네. 한국에서 하던 짓이 안 통해서 당황한 아줌마.jpg라는 네. 제목입니다. 조회수는 뭐 어디 퍼날라졌나 봐요. 18만 6,745예요. 이게 예전부터 짤로 많이 돌아다니던 이야기예요. 아마 네. 예전에 본계방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아이를 데리고 탄 승객이 승무원에게 이렇게 항의를 하는데 이거 봐라 얘가 거의 탈진이다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승무원이 뭘요? 이렇게 해요. 네. 그러니까 승객이 얘가 아프다고요 라고 하니까 그래서요? 라고 하니까 당신들이 우리 기다리는데 담요도 안 줬지 않냐. 그러니까 애가 열이 나지 않나냐 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승무원이 그럼 달라고 하지. 네. 라고 하면서 계속 실랑이를 벌이는 건데 네. 이 승객은 애를 핑계로 좀 좌석을 업그레이드 해주길 원했던 거예요. 아, 내심. 네. 그래서 아이에게 더 편한 장소를 제공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던 건데 네. 이제 뭐 승무원이나 이제 나중에는 사무장이랑 기장까지 와서 뭐 이렇게 아이고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거냐 무슨 말이냐 이렇게 계속 실랑이를 벌였던 거예요. 네. 결국 이제 의사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너를 태울 수가 없다. 아이를 태울 수가 없다. 내려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승객이 지금 보니까 좀 나아진 것 같다.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도 안 돼. 우리는 태울 수가 없어. 이러면서 내리라고 했는데 계속 이제 가겠다고 한 거죠. 애한테 문제가 생겨도 딴소리 하지 마라고 각서를 쓰고 나서야 이제 출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그런 도는 짤들. 네. 이걸 이제 처음에 듣고 이렇게 글을 올린 사람은 진정 옆에서 통역을 해드리고 싶었다고 하면서 네. 네. 그러니까 이 아줌마는 지금 네. 비즈니스 석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승무원님 이런 식으로 이게 조선 스타일이에요. 뭔가 이것도 여혐 안 되나 이거 아 걱정되네 또 네. 안 그래도 저도 그 생각했어요. 이거 네. 여혐이라고 할 것 같아 이런 네. 생각 들었는데 어쩔 수 없죠 뭐 여혐이라기보다 아무튼 사람이 이렇게 지나치게 아무튼 뭐 꼴값을 떨면 안 되겠다 그런 거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뭐 야 요즘에 이제 필터링이 생겨갖고 야 이거 참 진짜 번역을 해주시더라고요 사회 문제가 되네요 이런 뭐 여혐이님 메가린 이런 문제 때문에 아무튼 예. 네 다음 한 주 동안 가장 추천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7월 28일에 호디님께서 쓰신 글이에요 네 제목은 아이고 정의당아 정의당아 예. 네. 네. 추천수는 168개입니다
뭐 나중에 이거 이슈 때 이야기할 건데요. 네. 정의당의 요즘 행보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구체적으로 토로하는 네. 글입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네. 너네 이러기냐 잘하자. 네요. 네. 그걸 아주 길게 써주셨는데 네. 궁금하신 분은 호디님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가장 댓글 수가 많은 게시물은 7월 29일에 금돌이님께서 쓰신 글이에요. 네. 딴지 게시판 오류 발견이라는 제목이고요. 그렇게 될 줄 알았지. 댓글 수는 830개예요. 오, 엄청 많네요. 엄청 많죠. 네. 내용이 클릭질만 빨리하면 리플 한 번에 도배 가능하네요. 얼른 고쳐주셔야 할 듯. 이라고 적어놨는데 리플을 쓰고 이렇게 클릭을 타타타타타타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리플이 많이 달린대요. 아, 도배되듯이요? 네. 기본 3개? 기본 3개씩. 네. 그래서 그걸 테스트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달아놔서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렸고요. 네. 개발수뇌님이 이거 고치긴 할 건데 다른 거 할 일이 많으니까 도비하지 말래요. 하지마. 이렇게 하지마 세 개 달렸죠. 이렇게 하지마. 호흡난대요. 저도 이렇게 달았고. 개발수뇌님 요즘에 아파요. 너무 막 일시키면 안 돼요. 아픈 사람 괴롭히지 마. 네. 이번 주 이슈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메갈리아와 관련된 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이번 주는 이제 그 주제와 관련해서 정의당에서 발표한 논평으로 일주일이 시끄러웠습니다. 네, 그렇죠. 사건의 발단이 된 글은 7월 20일에 정의당 홈페이지에 게재된 문화예술위원회의 논평인데요. 네. 논평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는 넥슨의 결정이 부당하며 이러한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연예인을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인색했다. 정치적 의견이 활동을 제약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해서 김모 성우가 겪은 일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라는 네. 내용인데요. 그 성우가 자기 입장에 대해서 뭐 글을 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논란이 확산되니까 정의당 트위터에서는 이 글이 정의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밝혔는데요. 네. 그런데 문화예술위원회의 부위원장의 SNS에서는 중앙당과 조율 없이는 논평을 내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는 거냐며 또 공분을 했습니다. 뭐 결국 25일에 그 논평을 철회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네. 철회 이유는 해당 논평이 예술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이유로 이제 뭐 노동권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 뭐 네. 이런 선의로 작성이 됐지만 당사자가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철회를 하는 것이고 또 뭐 메갈리아에 대한 지지 여부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의 친 메갈리아인가 아닌가 뭐 이런 논쟁만 야기시켜서 뭐 취지의 전달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철회를 한다고 했는데요.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부문위원회의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되지 않은 채 사무부 총장인지 뭐 하여튼 그 선에서 결정이 됐다고 뭐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아, 내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마치 딴지마켓이 운영이 될 때 그게 뭐 그 회사의 총책임자한테는 전달이 안 되는 것처럼 뭐 꼭 그럴 수 있죠. 뭐 이 와중에 또 그런데 기사가 하나 났어요. 정의당이 탈당자 당비를 무단으로 출금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라는 기사를 쓴 기자가 있는데 네. 그 기자에게 출입 기자 명단에서 제외하겠다라고 통보를 한 게 또 기사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난리가 났죠. 안 그래도 뭐 메갈리아를 지지하는 당이냐 뭐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이런 기사까지 뜨게 되니까 아예 마음을 접고 돌아서 버리는 당원들도 있고 완전 아수라장이구만요. 네. 네. 그렇게 막 강력하게 언론 탄압에 대해서 비난을 했었는데 네. 스스로 그걸 자행한 데에서 당원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끝내 뭐 탈당로시까지 하는 지경까지 그랬죠? 꽤 심각한 지경으로 탈당을 한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네. 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어제도 보니까 뭐 또 하나 이슈가 터졌던 것 같은데 메갈리아에 관한 이야기는 아마 거의 한 달간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저희 휴가 갔다 오면은 그때는 좀 잦아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게 저도 지켜보면서 뭐 최근에 또 뭐 진중호 씨도 논평을 남기고 노혜경 씨? 네네. 네. 예전에 그 노사모의 회장이었나요? 가장 아무튼 친노 세력 중에 하나로 꼽히는 이제 그분이 또 이제 뭐 메갈리아 관련 또 얘기를 하는 바람에 완전 지금 국론이 갈갈이 찢어지고 완전 좀 아싸리판이 됐다고 해야 되나? 네. 네, 그렇게 된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건 방송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분이 뭐
어떤 사람이 유저가 그분한테 네. 메갈리아는 일베처럼 뭐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뭐 이렇게 네. 캡처를 떠서 보내줬는데 네. 그걸 보고는 야 메갈 너네 이런 짓 하면 진짜 혼난다 뭐 죽는다 이래놓고 그 밑에다가는 또 야 너네 이런 내용 캡처해서 찌질하게 이렇게 보내면 너네도 죽는다 뭐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요? 네. 아. 그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것도 못 봤네. 네.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메갈이 그 하는 말들을 보신 적 있나요? 걔네들이 하는 그 폐륜적인 봤죠. 예. 네. 폐악절적인 그런 말들. 무슨 존니니? 존니니라는 말 쓰는 것도 봤고. 네, 그러니까 뭐 또 낙태에 관련된 말들이나 네. 뭐 한남충이니 뭐 네, 입에 올리기 힘든 제기 시킨다 뭐 그런 말도 봤고요. 제기해 네, 뭐 이런 네, 단어도 네. 쓴다. 이제 그런 이제 단어들 말고도 걔네들이 하는 그냥 말들이 네. 뭐 심한 것들이 있어서 네. 이게 저번에 또 말했던 그냥 우리는 그 지금까지 여혐으로 뭐 여자들이 이런 취급을 받았던 것에 대응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기에는 네. 또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이 페미니즘의 뭐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네. 뭐 어떤 이야기들을 해도 얘네들은 그냥 쓰레기통이다. 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 메갈을 뭐 옹호한다고 보통 보이는 사람들은 이게 페미니즘을 씌우고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다른 아, 네. 바라보는 시각이 해요. 다른 건데 네. 다를 수도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얘네들 그냥 쓰레기통인 그런 인간 일단 그런 발언들을 하는 게 많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슈가 굉장히 오염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되게 총체적인 난국인데 저런 거죠. 메갈을 그러니까 옹호하는 사람들한테는 니네들이 이런 폐륜 폐악질을 갖다가 그러면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냐라고 이제 그쵸? 되묻게 되고 네. 반대로 이제 메갈을 비난하는 사람들한테는 너희는 그럼 페미니즘에 대해서 그 어떻게 생각을 하냐. 뭐 그동안 여성들이 당해왔던 여성 혐오에 대해서는 니네가 뭐 공감하는 게 전혀 없냐라는 식으로 그 되묻는 되돌아오는 질문들이 그렇죠. 지나치게 극단적이에요. 맞아요. 네, 어느 한쪽으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거죠.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역사적으로. 6.25 때 특히. 6.25 때 북이냐 남이냐 때문에. 대한민국 현대사 산책이라는 거에 보면은 그런 증언들이 나오는데 전남 쪽이었던 것 같아요. 전남 쪽에 완도 쪽 뭐부터 그쯤에 가서 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전쟁 좀 전쟁에서 좀 약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세를 잘 몰라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어느 날 거기에 북한군 옷을 입고 간 사람이 네. 그러니까 북한군이 나타나갖고 총을 들이대면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라고 했대요. 그래 그러니까 거기 있는 시골 사람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김일성 만세를 한 거죠. 근데 죽였어요. 그래요? 알고 보니 그 북한군 옷을 입고 있었던 게 남한의 군인이었던 거예요. 시험해본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신념을 시험하기 위해서 목숨을 이렇게 걸라고 해놓고서 그게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뭐 빨갱이를 색출한다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한마디로 실적을 쌓은 거죠. 실적. 얘는 이렇게 하니까 김일성 만세를 하더라. 라고 하고서 죽이는 거예요. 진짜 나쁘네요. 예, 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 폭력 앞에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뭐 사상의 자유쯤이야 그냥 그때쯤에 언제든 포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그런 극단적인 사태가 벌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아닌데 사고하는 방식은 여전히 그런 극단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갖고 자기 방어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방어를 하는 거죠.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악마로 만들고 내 편이 아닌 사람도 악마로 만들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갖고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다 트위터 때문일까? 트위터가 워낙 짧게 전달하는 말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제가 저 생각을 좀 들어요. 그 메갈 쪽에서 보면은 네. 메갈의 의견들이 굉장히 또 사회혁명적인 뉘앙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혁명이 필요하다. 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이 당해왔고 너무 많이 참아왔고 혐오를 당해왔기 때문에 한국 남자들은 희망이 없다. 이제 필요한 건 오직 혁명뿐이다. 마치 그 마르크스처럼 그 어떤 혁명론을 설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말하면서 또 그냥 그 안에 있는 막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뭐 동조돼서 뭐 우리 뭐 세 살 먹은 아들이 어쩐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네. 너무 천박해지는 거예요. 그쵸. 내용은.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혁명론이라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이 세상의 어떤 모순들을 일거에 그냥 딱 뒤집어 버리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그 얘기를 해요. 혁명이 필요한 사회는 그 혁명 자체는 뭐 굉장히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혁명이라는 건 어떤 점진적인 변화나 점진적인 개혁이 불가능할 때 그때 혁명이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혁명밖에 없는 거죠.
그럴 정도로 사회가 최악이면, 그러니까 예전에 마르크스가 그 혁명론을 얘기를 했던 거는 그 당시에 그 농노들, 그 노동자들은 정말 아무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네들을 돌봐주는 무슨 국회의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당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목숨을 걸고 정말 뒤집어 버리는 혁명밖에는 단지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지금 사회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점진적인 어떤 개선, 개혁 그런 게 불가능할 때 이제 혁명을 외치는 거라면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지금 어떤 개혁이나 개선이나 서로 협의나 이제 그게 가능한 이미 그 틀 안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혁명을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 혁명이 혁명 같지가 않은 거죠. 굉장히 그렇죠. 폭력적으로 보이고 네. 예.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렵네요. 해결이 제가 이런 걸로 전과제가 돼야 되는데 멋있게 아 님이 정말 아 님이란 말도 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급사고 네. 제가 좀 경찰서에 갔다 오는 바람에 네, 아무튼 뭐 이거 네. 근데 어쨌거나 이게 어떤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전 시간에 뭐 어떤 과정이 될 것 같다. 네. 과도기가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첨예하게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뭐 이게 얼마 만이에요. 이게 이런 얘기를. 네, 남성과 여성이 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 보수와 진보가 지금 나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결국에는 이게 서로 대화를 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게 뭔가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시키려고 하는 과정일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상처받는 거, 토론 과정에서 상처받는 건 어찌보면 또 당연한 거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 토론 과정의 상처를 좀 스스로 거리감을 두면서 너무 그 상처에 이렇게 그 감정이입하지 말고 조금 거리를 두면서 대화 토론들을 좀 이어가다 보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게 이제 그런 시기에 되는 거겠죠. 네, 그런 생각이 좀 그랬으면 들어요. 좋겠네요. 네. 네. 아,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네. 네, 28일에는 딴지 모 회원을 찾는 소동이 또 있었는데요. 아, 그랬죠. 네, 네. 평소 약간 난리였어요, 진짜 이번 주 생각해보니까. 아, 진짜 이번 주 난리였죠, 아주. 네. 네. 네, 모 회원이 이제 자유 게시판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쓰고 이제 위치나 행적이 묘연해져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네. 그 회원분과 연락을 주고받던 딴기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3시 이후에 연락도 끊기고 뭐 휴대폰 번호도 해지가 돼서 자유 게시판에 도움을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예전에 자게에 올렸던 세루 사진 주소를 링크하시면서 포항 KTX역이나 부산역, 초량역 주변에서 혹시 이 사람을 발견하면 연락을 달라, 뭐 이렇게 신고를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인근을 계속해서 뭐 찾고 했지만 혼자선 또 벅차기도 하고 해서 근처에 계시는 분들 계시면은 같이 좀 찾아달라라고 글을 쓰셨어요. 네. 그 글을 본 회원분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하시고 직접 찾아 나서기도 했는데요. 많은 이제 경찰 인력을 비롯해서 뭐 사람들이 동원된 끝에 29일 오후 4시쯤에 그 회원을 찾았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700건이 넘는 전국 각지의 신고 전화와 그러게요. 네. 경찰에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되게 뭐 훌륭한 사람인가 보다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막 700여 명이 막 사람들이 전화를 주고 네. 찾아달라고 그랬으니까. 네. 네. 경찰이 이제 밤샘 비상 근무도 하고 해서 새벽 3시경에 그 회원을 찾아냈대요. 네. 그래서 밤새 자살 방지 센터에 붙들려 있다가 나왔다고 합니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이 된 상태고 뭐 치료하고 상담을 받으러 가신다고 연락이 왔다고 해요. 네. 이죠. 찾아달라고 딴 게 글을 남기셨던 분들이 이제 감사의 글을 남기고 또 회원분들도 다행이다 고생하셨다라는 글과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네. 다행이에요 정말 이렇게 끝나서. 그러게요. 저도 안 그래도 그리고 전화를 몇 번 드렸었어요. 그분을 이제 아실만한 다른 분들한테 전화를 드려갖고 네.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했었는데 아무튼 이때. 아주 많은 그 저희 게시판 회원분들이 애를 써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글이 있어갖고 이제 또 전후 이제 맥락을 좀 봤더니 네. 이분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긴 하더만요. 네. 아무튼 치료를 잘 받으셔서 많이 호전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몸이 먼저니까 네. 네, 몸 치료 좀 잘 하시고 네, 마음 치료는 본인이 좀 해야 될 텐데 이게 참 힘들겠네요. 이거. 네. 이런 좀 우울한 글도 하나 있더라고요. 반대도 먹었는데 네. 죽겠다는 사람 살려놓으면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해주시나요? 네, 종종 살아있는지 안부 전화? 뭐 하루하루 살아남은 게 힘들고 이렇게 아침 햇살에 눈부셔 눈물도 흐르는 밤들인데 구체적으로 네. 무슨 도움을 주시길래 모두가 매달려서 살려내시나요? 하면서 좀 네. 우울하죠. 네. 조금. 어떤 분 글 네. 보니까 그런 게 있던데요. 본인도 과거에 그런 적이 네. 있는데
살려주셔서 지금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고 잘 살고 있다. 네. 그렇게 글을 남겨주신 분도 계셨어요. 네, 뭐 지옥에서 나무라는 게 무슨 의미냐 이런 회의적인 글도 남겨주신 분도 있었어요. 지옥에 남아 살라는 게 네. 무슨 의미냐. 네. 그래도 주변 사람들은 거기까지가 최선이잖아요. 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죽든가 말든가가 아니라 이 결과라는 건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니까 0.1%가 됐든 0.0001%가 됐든 간에 결과라는 게 바뀔지도 모르니까 그때까지 좀 더 버텨보자라고 살아라 응원하는 거. 그게 주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거 말고 달리 해줄 수 있는 게 네. 없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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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뭐 재산을 뭐 나눠줄 것도 아니고 그러겠지만 당연히 어쩌면 상황이 바뀔지도 모른다라고 옆에서 말려주는 게 할 수 있는 전부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오늘 학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휴, 쿨. 네, 휴. 그래서 쿨게도 보니까 뭐 메갈이나 이런 큰 문제들에 관련이 없는이라고 해야 되나? 좀 가벼운 이야기? 좀 찾기가 힘들었어요. 자유게시판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오히려 찾기가 힘들었어요. 정말로. 이번 주는 좀 그랬죠. 네. 오늘 쿨게는 실망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기억 중에 하나가 반장 선거 같은 걸 나갔는데 반에서 뭐 뽑는 거. 네. 근데 표가 0표가 나온 거예요. 아 진짜요? 자기도 자기를 안 찍은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네. 심지어 이제 저조차 그때 저를 안 찍었나 봐요. 네. 뭐가 기억나냐면 집에 와서 막 울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빠가 넌 널 찍어야지 바보야 라고 했었는데 네. 그 어린 마음에 나는 나를 찍는 게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바보 같지 않나요? 네 바보 같아요. 네. 평소에 학급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좀 생각을 했는지 네. 그렇게 아무도 안 찍어주니까 좀 실망감이 되게 컸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단계에서는 이런 분이 있었어요. 가식이라도 좋으니까 위로 좀 해줘요 하셔서 네. 무슨 일이 있었을까 봤더니 모 사이트에서 제품 구매 후에 그 제품 장착한 사진을 남기면 4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주는 이벤트를 했었대요. 1등 뽑아서. 예, 네. 그래서 이분은 장착 후기뿐만 아니라 사용기까지 아주 정성스럽게 작성을 하셨고 또 댓글로도 제품 구매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글 등으로 이제 반응이 굉장히 좋았대요. 네. 그래서 아 40만 원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1등 발표만을 기다렸는데 발표날 보니까 이 상이 구매 후기의 퀄리티 보고 뽑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뽑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뭐 뽑기 운이 없었더니 글쓴이는 결국 아무것도 받지 못했는데 내정자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참가상조차 네. 받지 못했는데 정말 실망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사용기 작성하느라 조명도 이렇게 막 하고 수십 장 사진 찍고 몇 시간 동안 글 작성하는데 투자하고 네. 그랬는데 또 구매 의욕 높아졌다는 그런 식으로 반응도 좋았는데 뽑기인 줄 알았음 그냥 제품 사진 몇 장 올리고 기대도 하지 말 것을 그랬다고 내정자네 오늘 은근히 슬픈 날이 되었다고 해요 슬펐다고 요새 뭐 메갈과 관련해서 몇몇 웹툰이나 뭐 라이트 노벨 등 서브컬처라고 하는 분야의 작가들 발언이 이슈인데 여기서도 이제 실망감들을 좀 볼 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네. 그들이 이제 서로 뭘 지지하고 뭘 동의하냐의 그런 거에 문제를 떠나서 몇몇의 웹툰 작가들이 그 지능으로 내 만화 재밌게 본 거면 대체 뭘 본 거냐? 뭐 너희는 돈 내는 노예일 뿐이다. 뭐 작가를 거른다고 우리도 독자를 걸러. 뭐 이런 식의 뭐 실언이라고 해야 되나 좀 몇 가지 발언들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불특정 독자들 모욕감을 느꼈는데요. 네. 근 5년간 한국에서 웹툰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했는데 그 부분에는 이제 특히 이 웹툰이라는 작품의 형태가 작가와 독자들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네. 함께 그쵸. 문화를 네. 이렇게 만들어간다는 점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컸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일부 작가들이 이런 말을 해서 실망을 굉장히 많이 한 모습을 보였어요. 상처를 받으면 하네요. 네. 독자들이. 네. SRL 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네. 예, 사이트 초창기부터 활동하면서 힘들 때 자발적으로 서버비도 보태고 함께 커뮤니티를 갖고 나갔는데 네. 운영 측이 그런 식으로 유저를 무시하고 배신하는 형태를 보여가지고 실망하고 네. 떠났던 거 아니냐 하면서 이 작가들의 모습에 굉장히 실망하는 모습에 공감이 된다고 남겨주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저희도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뭔가 기대가 클수록 나중에 네. 실망감이 커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망하거나 기대를 하거나 하는 건 어떤 관계를 맺게 되면 어디서나 다 발생하는 부분일 수밖에 없거든요. 뭐 누군 너무 잘하기 때문에 얘한테 실망할 일도 없고 뭐 기대를 할 일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관계든 간에 실망, 기대 뭐 그런 거는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런 생각도 좀 들죠. 실망과 기대가 일방적일 수 없는 거니까 굉장히 상호적이죠. 어느 한쪽만 잘한다고 물론 어느 한쪽이 먼저 잘할 수는 있는데
둘 다 결국에는 잘해야 그 관계가 오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긴 하죠. 네, 이번 주에 실망감을 느끼는 대상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JTBC 손석희 뉴스룸, 뭐 아까 정의당, 뭐 진중권, 뭐, 네. 뭐 딴지 기사 또, 네. 네. 네, 뭐 인천 상륙작전, 영화. 아 인천 상륙작전, 뭐 많았는데요. 네. 물론 예전부터 저랬어, 뭐 재미로 봐야 해, 혹은 뭐 그냥 음모론 아니야 이거, 뭐 이런 네. 다양한 생각들도 있어요. 네. 그런 생각들을 게시판에서 많이들 나누고 있는데, 뭐 이번 주에 1,000만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된 인터파크에 대해서는 네. 뭐 실망감이라기보다는 네. 이미 뭐 내 정보는 공공재인데 뭐 이런 이제 다들 사람들이 체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렇죠. 이제 네. 이게 무슨 손해로 다가온지는 모르고 단지 뭐 스팸 전화가 좀 늘었다 뭐 이 정도로 네. 뭐 그치는지 진짜 뭐 실망감까지 가지도 않고요. 그냥 야 열받네. 뭐 야 얘네 일 터진 다음에 용 약간 바꾸네. 뭐 이런 정도의 그런 모습에 분노도 하면서 체념하고 광속 탈퇴하고 이런 행동력들을 보였죠. 네. 그래서 실망감이라는 게 기대가 크고 내가 그동안 여기에 애정을 많이 쏟고 했을 때 네.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이제 다른 이성적인 거나 아니면 그 밖에 좀 객관적인 사실들보다는 내 감정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서 네. 더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털렸는데. 아, 그래요? 네. 이토파크요? 네. 진짜? 탈퇴해야죠. 네. 전과자가 되는 것보다 낫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뭐, 실망감에 대해서 예, 스르륵에서 뭐 델 모니터로 델델델 거리다가 하루아침에 여시 탑시 터져서 멘붕했다가 그나마 옮긴 민족 정론지 자개에서 추스리면서 텐가텐가 거리다가 아니밤중에 또 배충이랑 동급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가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집단에 네.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 또 주변 사람들이 보는 모습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말을 하고 이러면 이런 아쉬운 감정들을 많이 게시판에 남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글들 때문에 소소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막 후지지 마립니다님은 이거 한번 토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저한테 네. 쪽지도 보내시고 아. 네. 네. 토론 필요하면 해야죠. 네. 네. 토론이라는 건 좋은 거기 때문에 현피 한번 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쪽지도 보내시고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네. 그 단계가 DC의 식물길처럼 청정구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분도 계셨는데 불가능할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네. 옛날부터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 대신에 우리가 좋아하고 집착하는 즐거운 이야기들 하면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은 옛날부터 있었대요. 옛날에 네. 제가 팟캐스트에 들은 이야기인데 일본 작가가 여인의 발 뒤꿈치에 집착을 네. 하는 게 나한테는 더 중요하다고 하는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 네. 고래바봉이 이렇게 육덕진 여자에 집착을 하듯이 아 그것도 있었죠 진짜 네. 네. 그런 네 결혼할 뻔한데 그거 잘못 보낸 문자로 그랬나요? 네. 마그네 주소 보내셨던데요. 네. 네. 그렇지만 네,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학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네.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토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네. 그러니까 싸우는 게 필요하잖아요. 싸움이라는 건 살면서 어쩌면 굉장히 필요악처럼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제 싸움이 결국에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한 최종 목적으로 활용이 되면 정말 그때는 갈등이 더 심해지고 막 복수의 복수가 계속 꼬리를 무는 그런 이제 비극이 발생을 할 것 같고요. 싸움이 이제 몰랐던 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알리고 싶었던 뭔가를 이제 알리는 기회로 작용을 하면 그러면 그 싸움은 굉장히 필요한 싸움이 될 것 같고요. 전 지금 열심히 싸우되 누군가를 완전히 그냥 굴복시켜서 다시는 뭐 재기라는 말 또 이상하게 쓰게 되네. 아, 같은 그 발음. 그 재기가 아닌데. 네. 아, 되게 신경 많이 쓰시는구나. 이런 단어들이 네. 은근 신경 쓰여요. 네. 네.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끔 막 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라고 하면은, 예. 네. 그럼 또. 그럼 안 되죠. 안 될 테니까요. 네. 우리 잘 싸웠으면 좋겠어요. 싸우면서 살아야 되고 대신에 잘 싸웠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싸운다는 건 네. 무관심은 적어도 아니라는 소리니까. 신경 끌 건 끄고 살지만, 네. 좀 문제 풀 건 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쿨게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본격 게시판 토크 오늘 저부터 갈게요. 네. 7월 26일에 저지르고 보자 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저지르고 보자요? 네, 네. 닉네임도 저지르고 보자. 네. 잔머리 쓰다가 완전 망한 썰이고요.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친하게 지내는 다섯 가정이 있대요. 네. 그중에 한 집의 아빠가 우리 남자들끼리 한번 뭉치자고 단톡방을 열어서 뽐뿌질을 시작을 했대요. 네. 불쌍한 남자들, 갑자기 전투력이 상승하면서 그러자고 담합을 했답니다. 그렇게 다섯 아빠들은 의기투합해서 이번 주말 강화도로 펜션을 파워 예약을 했어요. 야, 남자들 다섯 명만요? 네. 아빠들만? 네. 오. 왠지 풀스당이 생각나지 않나요? 그러게요. 딴 계 같기도 하고. 네.
그러고는 네. 엄마들에게는 과감하게 통보를 했대요. 네. 가겠다. 남자들이 가끔 이럴 때도 있어야지 말이야. 이러면서. 아. 근데 이상하게도 와이프들이 네. 순순히 오케이를 해줬대요. 네. 그래서 뭐 낚시를 갈까, 계곡을 갈까, 뭐 그냥 펜션에 퍼져 있을까 고민도 하고, 뭐 고기는 뭘 구울까, 밤에는 네. 당구를 칠까 말까, 뭐 갖가지 고민에 손발이 부들부들할 정도로 흥분을 했는데 심지어 한 아빠는 너무 기대가 돼서 잠도 못 자겠다고 했대요. 그런데 한 집에서 갑자기 애들을 네.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대요. 아, 애들을. 예, 네. 예. 이때까지만 해도 아, 뭐 그쯤이야. 예. 좋다. 뭐 이러고 그냥 그래 알겠어요. 예. 뭐 이랬는데 근데 이미 와이프들도 단톡방이 열려 있었던 상황이래요. 아. 그래서 한 집에서 애를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이 이제 전해지면서 네. 다른 한 집도 자기네 애들도 데리고 가면 안 되나. 씁쓸하게. 에이, 그러죠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 모든 가정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게 됐대요. 세 집은 애가 둘, 두 집은 애가 셋. 네. 즉 아빠 다섯에 애들 12명. 원정 육아를 간 거네요 그러면. 네, 와이프들은 자기들끼리 연극 보고 외식하고 미용실 간다고 신나 있고 네. 아빠들은 망했다고 합니다.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살면 좋잖아요. 네. 아, 힘내서 아이들이랑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얼마나 좋으실까. 네. 그렇군요. 네. 야, 이것도 뭐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신경 써서 말을 못해요. 아, 여형.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육아라는 건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쵸? 제가 아마 일반 남자들보다는 육아에 관심이 많은 편에 속할 텐데요. 그 정말 힘들어요. 그 아이랑 같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없는 그 어린아이와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그걸 풀어내야 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죠. 식당에서 오는 애기 보고 있기만 해도 참 힘든데 그걸 항상 겪고 있는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특히 이제 엄마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겪죠. 만약에 옆에서 지금 소개해드렸던 그런 가족들처럼 남성분들이 그렇게 아이들만 데려가고 놀러 가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흔쾌히 응할 수 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여성들이 아이를 돌보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가 됐을 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즐겁고 보람된 일이 되지만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무시받는 일이 돼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쌓여갖고 지금의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번에는 엄마들끼리 이제 놀게 됐으니까 다음번에는 아빠들끼리 한번 놀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니에요. 여성분들이 한 10번은 더 가도 괜찮을 거예요. 10번은 남자들이 이렇게 애 보는 거는 그동안 평균적으로 대체로 그래왔기 때문에 물론 요즘에는 집에 가사를 돌보는 남성분들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여갖고 이것도 언젠가는 아마 또 다른 국면이 뭐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여성분들이 많이 고생했던 게 맞죠. 네. 뭐 고생을 해도 아빠도 고생을 안 하는 건 아니니까요. 혼자만의 시간, 뭐 친구들과의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부부 같아요. 이런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아. 네. 그렇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총체적인 난국이란 이런 거죠. 네. 또 요즘에 경제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소위 그 뭐 바깥 일을 하고 있는 남자들한테는 또 그만큼의 또 큰 고통들이 또 나름 있거든요. 물론 여성분들이라고 안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평균적으로 보면 남성분들이 더 많겠죠. 고생하죠. 그러니까요. 예. 둘 다 고생하고 둘 다 힘들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득권자들은 노동자들을 부려먹어가 하면서 편하게 살고 있고 이 밑에서 이제 부대끼는 좀 하층민들끼리 서로 물어뜯고 예, 그런 형국이기도 하고요. 뭉치기가 힘들죠. 예. 예, 제가 그럼 다음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이것도 부부 얘기네. 코스트코 가서 부부싸움 한 그 어느 날. 코스트코. 네. 슈퍼 코리안 비티님이 올려주신 글이고요. 네. 7월 28일 날 조회수가 거의 한 만 개 정도. 핫해갔나 봐요. 네. 글을 그냥 음슴체로 쓰셨는데 네. 그렇게 읽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읽어드릴게요. 이마트 가자는 거 제가 우겨서 코스트코에 감. 제가라는 게 남편분이신 것 같아요. 일요일 일산 코스트코 출발. 주차줄 헬. 장 보고 계산줄 보니 또 헬. 계산대 가서 계산하려고 보니 지갑을 안 가져옴. 1분간 정막. 마늘. 고생해놓고. 네, 마늘 장난치지 말라고 함. 인생 실전이다 드립 시전. 마늘 빡쳐서 차에 가 있는다고 달려가는데 인파에 끼어 엘리베이터까지 가는데 5분 걸림. 그렇게 사람이 네. 많구나. 코스트코 네, 주말. 일요일 날은 특히 그러겠죠. 또. 다시 돌아옴. 같이 제자리 진열하고 차로 감. 그동안 이제 카트에다 담았던 물건들을 다시 제자리에 진열하고 차로 감. 네. 마늘
원룸. 할 말 잃고 담배 핌. 주차장 나오는데 또 헬. 내려오다 길 잘못 들어서 다시 3층으로 감. 진짜 시간 간다. 주말이 가고 있어. 네. 만울 계속 움. 너무 속상해서. 네. 어떡해. 미안하다 달래고 나서 이마트에 감. 도착 후 지갑은요? 아, 지갑. 아, 네. 진짜. 도착 후 아, 지갑. 그 다음에 같이 빵 터짐. 끝. 아, 그때는 또 빵 터졌어. 아, 그쵸. 네, 너무 어처구니 알고. 없으니까. 네. 병신지 또 이렇게 도가 지나치면. 네. 아, 제가 체념의 웃음. 네, 그렇죠. 두 분한테 한 말이 아니라. 아. 이거는 일상생활에서도 이게 네.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짓을 한 사람만 했으면 아마 네. 누군가 코사리를 맞고 끝났을 텐데. 네. 이걸 둘이 같이 했으니까. 네. 바닥에 누워서 서로 네. 하늘을 보며 하하하. 웃는 그 모습. 그러게요. 만화에 나올 법한 그런 장면이네요. 네. 예, 제가 소개해드린 거는 이거였습니다. 네. 저도 좀 웃긴 건데 네. 형부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내요라는 글이었어요. 아, 예. 뭐 할 때 이상한 소리를 낸다는 거지? 그러게요.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냥 퍼온 글이었어요. 이것도 네. 퍼온 곳은 네이트판인데 네. 거기에서는 이제 베스트 글을 토커들의 선택이라고 하나 봐요. 네. 그래서 아. 그 토커들의 선택받은 학계 간 글 같은데 저는 18살 여고생인데요. 언니가 33살인데 언니의 형부가 오 나이 차가 많이 나네. 네 그러네요. 형부가 굉장히 잘생겼고 네. 또 언니도 너무 예뻐서 둘이 너무 잘 어울리는 선남선녀 커플이라고 생각하고 네. 너무 좋아하고 있었는데 점점 지내다 보니까 형부가 이상한다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단점으로 보이는데 집에 오면 입으로 이상한 의성어 의태어를 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우선 이 더운 여름에 우리 집에 도착하면 소파에 털썩 앉으시면서 포잉이래요. 포잉? 그리고 우리 엄마가 잠깐 부르시면 일어나시면서 띠용 하고 일어나고 아, 또 스프링 마치 튀어오르는 것처럼 띠용 하고 네, 네. 네. 깻잎 김치를 젓가락으로 잡을 때 잘 안 잡히잖아요. 네. 그때 막 2차 2차 이러고요. 아. 밥을 숟가락으로 뜰 때 푹 이래요. 아. 밥에 숟가락 꽂으면서 푹 이러고 푹, 아. 아 이건 진짜 들으셔야 되는데 크크크 하시면서 아. 어, 되게 귀엽겠다. 네, 차에 네. 탈 때랑 내릴 때도 호잇, 호잇. 이앗 하시고 아. 설거지 할 때는 막 입으로 달그락달그락 이러시대요. 달그락. 물을 다룰 때는 철어러러럭 리모컨 조종할 때는 자기 입으로 틱 띠딕 아. 띡 이러고 아. 추울 때 겉옷 벗을 땐 휘리릭 하고 종이에 멎을 때는 슥슥슥 쓰고 슥슥슥이라고 입으로 말하고 언니는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하는데 저랑 엄마는 정말 거슬려 죽겠네요. 라는 글이 이쪽 동네에서 학계를 갔어요. 예, 네, 네.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왜 네. 혹시 안 그러네? 정말 그건 그러니까, 왠지 만화 캐릭터가 연출하는 듯한 느낌인데? 저도 사실은 뜨끔. 아. 지금 뜨끔 이것도 해당하는 거 아닌가? 뜨끔. 네. 네. 그래서 했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죠. 만화를 많이 봤나 2차, 보죠. 2차 하시나요? 2차 2차는 아니고. 우리 애도 가끔 이제 갑자기 말이 끊기면 점점점 그래요.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엽다. 네. 네. 우리 딴 게 애들은 이쪽 동네랑은 리플이 달라요. 네, 헛들헛들이라든가 밤에 막 쑥쾅쑥쾅하냐고 이러는데 역시 아재들이야. 네. 아,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형부가 뭐 이상하다고 네. 그래갖고 또 왠지 또 뭔가 좀 그 어떤 성적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었는데 음란마귀. 네, 그건 전혀 아니더라고요. 네, 아니요. 네. 재밌네요. 네, 재밌는 글이라서 같이 읽으면서 공유하고 싶어서 소개했습니다. 용돈 줄 때 뚜앗 막 쿠궁 이렇게 뚜앗 네, 이런 거. 네, 그럼 좋아하겠죠. 네, 네. 그러겠죠. 마무리 해주세요. 네.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두둥. 네.